안녕하세요. 김정래 세무사의 5분 강의 창업자를 위한 원포인트 세무회계 오늘 그 11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백종원 씨의 고민을 가지고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계신데 우리가 법인전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법인전환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오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개인기업을 운영하시던 법인을 전환하실 때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실지 또는 기존에 있던 법인을 인수받아서 하실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법인을 설립하시려면 자본금 납입하실 때 현금으로 납입하실 거냐 또는 기존에 있던 개인에서 운영하시던 자산을 가지고 현물 출자를 하실 거냐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운영하시고 있던 사업장에 그 사업용 자산, 고정 자산, 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이 있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요그두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조세 지원을 받는 법인 전환을 택할 것이냐 또는 조세 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 전환을 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조세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세 지원이냐? 첫 번째가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던 자산을 법인으로 양도하시면 그 취득가액과 법인으로 양도하실 때 양도가액의 차액만큼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돼 있죠. 하지만 요 조세 지원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자산을 매각을 하거나 뭐 양도를 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이월 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개인이 법인으로 양도하는 시점에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는 혜택을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자산을 법인으로 양도하면 그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취득세도 요 조세 지원을 받는 법인 전환 방법을 선택하시면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시고 세 번째는 개인 기업에서 어떤 혜택을 보시다가 남은 그 세액공제라든지 조세 혜택, 세금 혜택을 2월에서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요 조세 지원을 받는 법인 전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에서 받던 혜택을 그대로 법인 기업이 이어서 받기 위해서는 조세 지원을 받는 법인 전환 방식을 선택하셔야지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 난 이것저것 싫고, 뭐 이런 거 따지기 싫다. 그냥 간단하고 빠르게 법인 전환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일반 사업 영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 전환 하셔도 빠르게 법인 전환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요세 가지 조세 지원을 받는 법인 전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세 가지 현물 출자, 사업 영수도, 중소기업 통합 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세 가지 조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이 다 소비성 서비스업, 우리가 뭐 어떤 유흥업, 요런 것들은 조세 지원이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해당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업용 고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법인으로 이전을 하는 그 법인 전환 방식에 한해서만 요그 법인 전환 요그 세제 조세 지원을 받는 법인 전환 방법이 적용이 가능하고 그세 번째는 반드시 개인으로 운영하던 개인 기업의 순자산보다 법인 전환 시그 출자하는 자본금이 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 기업에서 운영하는 자산보다 더 적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법인으로 운영하시던 자본, 그러니까 순자산보다 같거나 크게는 그 법인 전환을 하셔야지 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우리 첫째 시간에, 아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소득세,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양도하시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그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과세가 안 되고, 어떻게 과세가 되느냐면, 이 법인이 사업에 다 쓰고 나서 그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취득가액이 바로 이 개인이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도차익을 법인이 양도하는 시점에 다 한꺼번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2월 과세가 적용이 되고, 두 번째,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세 가지 방법 다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혜택이 크죠.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뭐 자산 규모가 큰 고정 자산을 양도하실 때에는 요 방식을 반드시 혜택을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물 출자장 방식은 요 국민주택 채권 매입도 전액 면제가 되는 반면에 사업 양수도나 중소기업 통합 방식은 국민주택 채권은 매입을 그대로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개인기업의 조세 감면이나 조세 혜택을 세 방식 다 법인기업에서도 승계 받으셔서 혜택을 볼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기업 법인 전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